어머니는 아들만 아홉 명을 낳으셨는데요. 안 놀라시네요. 제가 다섯째 아들입니다, 다섯째. 네, 근데 태어났을 때 장남이었어요. 그러니까 형들이 다 이랬죠. 그러니까 옛날 어머니들은 그렇게 또 가슴 아픈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 두 아이, 아들만 둘인데 딸이 없는 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들 둘은 다 군대에 가 있습니다. 큰아이는 육군에 가 있고 둘째는 해병대에 가서 복무하고 있습니다. 그 아드님, 따님, 그 자녀들 얘기하면서 아마 그 아들, 딸의 얼굴을 머리에 떠올리면서 어머니 표정이 환해지는 모습을 봤습니다. 우리 제 어머니가 그랬듯이 이 땅의 어머니들은 참 세계 어떤 어머니보다도 지극한 자식 사랑, 자식에 대한 헌신. 사실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온 것은 어머니의 힘 때문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어머니 세대는 정말 입을 것 못 입고 먹을 것 다 못 먹고 그렇게 자식 키우셨고, 지금 우리 세대 어머니들도 똑같이, 아니 그거보다 더 지극한 정성으로 아들, 딸을 키우고 계십니다. 바로 어머니의 힘이 있기 때문에 이 나라의 미래가 저는 양양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 유감스러운 것은 갈수록 아들, 딸 키우기가 환경이 팍팍해진다는 것입니다. 우선 주변의 유해 환경, 위험 요인도 많아졌고, 그리고 돈이 많이 들잖아요. 아마 여기 사교육비 한 푼도 안 든다고 말하는 어머니는 한 분도 안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가정의 생활비의 25%를 학원비와 과외비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학원비와 과외비, 그리고 또 하나 집값, 이것이 이 나라 생활 불안의 핵심입니다. 물가 불안정의 핵심이고, 또 우리가 중산층의 삶을 누리는 데 있어서 제일 부담이 되는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 부모님들 얘기를 많이 들으러 왔는데요. 그 얘기를 듣는 단초로서 제 생각을 가능하면 압축해서 좀 말씀드리고, 우리 어머님들 생생한 현실의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그 문 닫지 마시고요. 우리 학생들 볼 수 있게 그냥 열어주시면 좋겠네요. 창문. 그냥 이제 부모님 말씀이 저쪽 건너편에 계신 분들한테 잘 안 들리죠 지금? 네, 이쪽이 잘 안 들려요. 그래서 그러시는데. 열어놓으세요. 무슨 마이크 장치 같은 게 없나요? 괜찮습니다. 마이크. 저는 이 국민들께서 잘 봐주셔서 2007년 12월 19일에 제가 17대 대통령이 되면 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2008년을 교육혁명을 위한 사회 대협약의 해로 선포하는 일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교육 대통령이 되고자 합니다. 교육혁명은 대통령의 힘만으로 안 됩니다. 교육부 장관의, 교육부 총리의 힘만으로 안 되는 것이 교육혁명입니다. 이것을 할 수 있는 힘은 4,800만 국민에게 있습니다. 4,800만 국민, 특히 어머니들의 의견을 하나로 모아서, 물론 생각이 다 다르고 의견이 다르고 전문가들 사이에 견해차가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저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경제건설 한참 할 때 대통령이 직접 수출진흥 확대 회의라는 것을 분기별로 또 매달 수시로 청와대에서 열었습니다. 이제 수출 진흥이 아니라 이 나라의 교육 혁명을 위한 국가 미래 전략 교육 회의를 대통령이 주재해서 매달 챙기겠습니다. 그래서 2008년 1년을 전국의 우리 학부모님들, 선생님, 그리고 학생, 그리고 전문가, 시민사회, 여야 정당, 정부 가 지혜를 모아서 치열하게 토론하고 합의하고 해서 가령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무슨 과목을 가르칠 것인가,
얼마나 가르칠 것인가? 학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대학 입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방과 후 학교는 어떻게 확대하고 효율화할 것인가? 교육의 문제 전반을 사교육비는 어떻게 줄일 것인가에 대해서 국민적 지혜를 1년간 모두 모아서 교육 대협약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2년 동안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2011년 그 준비된 안을 가지고 교육혁명을 하고자 합니다. 목표는 방향은 이렇습니다. 하나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을 선진국 초중고생처럼 해방시키겠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인생을 돌려주겠습니다. 사교육의 지옥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한국을 빼고 일본을 빼고 OECD 국가, 독일, 영국, 뭐 핀란드, 미국, 뭐 이태리 어떤 나라의 학생들도 초중고생도 한국의 초중고생처럼 불행하지 않습니다. 너무 쥐어짭니다. 말하자면 아이가 놀고 있으면 엄마들이 불안하잖아요. 다른 집 아이들은 지금 학원에 가 있는데 우리 아이만 놀고 있다고 학원에 보내야 되잖아요. 제가 작년에 독일에 가서 몇 달 살면서 주로 학교에 갔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저는 영국에 가서 대학에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학교에 많이 가봤습니다. 또 미국에 특파원 하면서 아이들을 초등학교에 보내봤습니다. 집사람은 룸마더로 학교에 가서 봉사도 하고 또 저녁이면 그 학교 행사에, 커뮤니티 행사에 가서 선생님들하고 얘기도 많이 해봤습니다. 가장 특징적인 차이는 저희 아이들이 주말이 되면 월요일이 되기를 손꼽아 기다립니다. 학교 가고 싶어서. 방학이 되면 방학이 끝나기를 어서 기다립니다. 학교 가고 싶어서. 가고 싶은 학교. 저는 제 기억에 단 한 번도 제가 초등학교, 중고등학교를 나올 때까지 학교 가고 싶은 날이 하루도 없었습니다. 늘 학교 가는 게 부담이었습니다. 저희 아이들도 여기서 학교 다니면서 늘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이 고통을 좀 풀어주고 싶습니다. 대신 대학교는 제대로 공부시켜야 합니다. 물론 우리 대학생들 요즘 공부 열심히 합니다만 주로 취직시험 공부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은 학사, 대학 4년 졸업장, 어느 대학 졸업장 따는 데 목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의 학생들의 목표는 학사가 목표가 아니라 정말 그 나라를 이끌어갈 각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예를 들어서 석사, 박사. 우리는 지금 고등학교 3학년에 82%가 대학에 갑니다. 실업계 학생조차도 70%입니까? 70%가 대학에 갑니다. 목표는 대학 졸업장 따는 겁니다. 그런데 석사, 박사는 3%밖에는 안 됩니다. 그런데 미국이나 OECD는 15% 수준가량 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인재는 대학 졸업장만 갖고는 부족합니다. 석사, 박사, 더 많이 공부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 대신 초중고등학교는 지금 PISA라고 국제학업능력성취도조사하면 수학은 2등, 과학은 뭐 1등인가요? 뭐 전부 5등 안에 듭니다. 중고등학교 학력은 세계 최고 수준인데요. 이거는 너무 과잉으로 개발시킨 그런 배경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1, 2등 하는 건 좋지만 그런데 대학 가면 경쟁력이 떨어지거든요. 미국이나 독일이나 영국의 대학생들은 고등학교 때까지는 행복하지만 대학 때 일단 들어가면 3시간, 4시간 이상 자고 공부하지 않으면 따라갈 수가 없단 말이죠. 우리도 18살, 만 18세까지는 아직 성장기이기 때문에 좀 마음 놓고 운동도 하고 책도 읽고 뭐 기타도 치고 동아리 활동도 하고 영화도 보러 가고 이렇게 좀 지덕체 교육을 하고 그래서 인생을 그 아이들도 인생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그러나 대학에 가서는 성인이 됐으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머리 싸매고 공부하는 이게 다 선진국들 시스템인데 왜 우리는 그렇게 못하는가? 우리는 교육으로 흥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제도를 계속 가지고 가면 30년 뒤에는 우리나라가 쇠퇴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대통령은 교육을 획기적으로 뜯어 고쳐야 합니다. 뜯어 고치는 방향은 금방 말씀드린 그런 방향입니다. 자, 이제 구체적인 강론은 1년 동안
사회적 대협약을 맺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좋은 의견들을 집대성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대학 교육을 개혁하고 또 중고등학교까지 어떻게 풀어놓을 것인가, 아이들을 고통해서. 혹시 죽음의 트라이앵글이라는 동영상을 보셨습니까, 어머니? 보셨습니까? 작년에 저희 집 아이가 보여줘서 저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신, 수능, 논술, 이 3중의 트라이앵글에 갇혀서 지하철에서 뛰어내리고 아파트 고층에서 뛰어내리고 정말 고등학교 때 시험을 몇 번 보나? 15번인가요? 25번인가? 그 시험의 틈바구니에 끼어서 우리는 죽어가고 있다. 우리는 기성세대를 용서하지 않겠다. 뭐 그런 절규를 하고 있는 고등학생들이 만든 동영상 비디오였습니다. 그 죽음의 트라이앵글에서 풀어줘야 합니다. 제 말씀 마치면서 우선 제가 갖고 있는 그 나름대로 정책 대안은 내년에 우리 부모님들과 전국의 전문가들과 함께 펼쳐놓고 토론하기로 하고, 우선 구체적인 거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일 스트레스 중에 하나,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영어 스트레스입니다. 영어 학원. 또 좀 중산층 가정에서는 미국 연수, 뉴질랜드, 캐나다, 아프리카의 케냐에 가면 교민 숫자가 400명인데 그 중에 250명이 주부 엄마라고 합니다. 아이 손잡고 온 엄마와 학생 숫자가 교민의 60%라고 들었습니다. 케냐는 학비가 싸기 때문에, 식비도 싸기 때문에 미국이나 뉴질랜드는 못 가고 케냐로 온 엄마들이 그렇게 많다는 얘기를 듣고, 대한민국 엄마의 그 지극정성에 대해서 감탄하면서 이걸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세 가지 대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지금 이 사교육비 전체의 절반가량이 영어학원, 영어과외비입니다. 15조쯤 된다고 그러죠. 전체 사교육이 30조, 15조가 영어시장인데, 또 우리 부모님들, 엄마들 너무 스트레스 많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기본적으로 미국 사람이 그 배우기 쉬운 언어가 있고 어려운 언어가 있는데, 미국 사람이 한국말 배우는 게 어려운 언어 중에 들어갑니다. 거기서 조사를 했어요. 어떻게 하면 한국말을 습득할 수 있는가. 그랬더니 초등학교부터 2700시간 정도를 투자해야 한국말을 제대로 습득할 수 있다. 이제 역으로 한국 사람이 영어를 제대로 하려면 2700시간 정도는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투자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초등학교 3학년에서 고3까지 900시간이 학교 수업시간에 들어있습니다. 900시간이 들어있으니까 1800시간이 모자라는데, 이것을 학원 과외나 또는 개인 과외 또는 뭐 집에서 교육방송 테레비를 본다든지 이런 걸로 메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국가가 1800시간을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1800시간을 지금 시범 실시 단계에 있는 방과 후 학교를 본격적으로 전면화해서 여기에 모자란 1800시간을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과정에 채워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돈이 들어갑니다만 여기에 넣는 돈은 학부모님들의 사교육비 경감으로 충분히 저는 벌충이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영어를 사교육 시장에서 해결할 것이 아니라 그 모자란 1800시간을 국가가, 정부가 책임지고 방과 후 학교 시간에 1800시간을 보충하겠다. 어떻게 괜찮을 것 같습니까? 네. 목소리가 작은데요? 네? 괜찮으시면 박수 한번. 지금 현재 정부에서 서울 광희 초등학교를 비롯해서 5개 학교에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따가 우리 김진표 전 부총리께서 조금 보충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그 영어 과외 받는 제일 큰 목표는 대학 입시 수능이거든요. 대학 입시. 그래서 대학 입시에서 영어 과목을 폐지하겠습니다. 영어를. 그럼 어떻게 하느냐?
영어 인증제를 도입하면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 대학 입시는 뭐냐면 작문, 해석, 그 written English하고 그다음에 listening 듣는 거란 말이죠. 근데 듣는 능력은 좀 올라갔고 책은 읽을 줄 아는데 말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Speaking. 이 말하는 것이 한국 영어 이제 학습의 제일 그 약점인데 이것을 영어 인증제를 도입해서 인증제가 되면 이제 말하기, 듣기, 쓰기 이런 것들을 이제 복합적으로 해서 본인이 하여튼 토플 점수처럼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쭉 영어 해오면서 지금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국가 공인 영어 능력 시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올 7월 달에 발표를 했는데요. 국가가 토플이나 토익처럼 어떤 측정 기준 시험을 마련합니다. 국가 영어 인증 시스템이 마련되니까요. 이 점수를 가지고 뭐 학교에 제출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학 입시가, 입시에 영어 과목은 없어지는 거. 없어지는 대신 영어 인증제를 통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학생 입장에서는 이제 쓸 줄은 알고 듣긴 하는데 말이 안 되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또, 그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그 입시의 부담에서 어느 정도 해결이 될 수 있죠. 또 능숙하게 된 아이는 이미 고등학교 1학년 때나 2학년 때 어느 수준의 영어 인증 점수를 따게 되면 그 부담에서 해방이 될 테니까요. 이렇게 단 2시간 수능 시험에 유치원부터 쭉 해온 것을 평가받는 단 1회 평가받는 그런 단점을 없앨 수가 있겠죠. 이것도 어떻게 괜찮겠습니까? 네. 우리 학부모님들 두 번째는 박수가 좀 더 많이 나왔어요. 동의해 주시면 내년에 정동영이가 대통령이 돼서 그렇게 국민들과 광범위하게 의견을 모아서 자 이렇게 가자 하면 그러면 교육은 바뀌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영어 시험도 이제 없앨 수 있고 이런 방과후 학교를 통해서 사교육비도 줄여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 번째 영어를 포함해서 이 지금 초중학교의 생애 초기, 이거 초등학교 중학교가 생애 초기죠. 능력 보충 교사제를 도입하겠습니다. 능력 보충 교사제. 그러니까 지금 그 사회적 관심은 외고라든지 대학 입시 또는 로스쿨 이런 데 모여 있지만 사실 학생들의 학습 능력은 초등학교 3학년에서 중학교 3학년 단계 이 시기에 대체로 형성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실정은 초등학교 3학년에서 기초적인 학력 평가를 하는 것 말고 학생들 능력 향상을 위한 그런 노력이 현재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특목고 진학반이 있는 반면에 학원 같은데 사교육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은 학업 능력이 자꾸 벌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OECD 선진국 기준에서 권장하는 생애 능력 고등학교 졸업하면 가령 외국어를 포함해서 의사소통 능력은 어느 정도 또 수리력은 어느 정도 또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은 어느 정도 또 민주적 소양과 리더십은 어느 정도 또 전문성은 어느 정도 이런 그 OECD가 권장하는 그 기준이 있단 말이죠. 생애 학습 능력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매년 이를 평가하고 여기에 미달한 학생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미달한 학생은 공교육 차원에서 바로 능력 보충 교사님들을 통해서 이를 보충해 주는 시스템을 말씀합니다. 지금 현재는 국민 공통 기본 교육 과정이다 해서 이것을 10년 초등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까지 10년 동안을 정해는 왔어요. 이 10년 동안에 민주시민으로 살기 위한 공통적인 그 능력을 배양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목표는 있는데 측정을 안 해요. 과연 이게 도달했는지 안 했는지. 네,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 버리면 이미 다 외고를 갔건 실업계를 전문계를 갔건 어디 갔건 이미 진로가 결정돼 버렸기 때문에 진로에 참고가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공통 기본 교육과정을 초등학교 1학년에서 중3까지 9년으로 정하고 9년 동안에 걸쳐서 아까 말씀한 5가지 기준을 평가해서 거기에 미달하는 부분은 보충해 주는 제도
우선 단계적으로 방과후 학교에 그 엄마들 중에 지금 교사 자격증을 가지신 분도 있고 사범대학 나오신 분도 있고 또 다른 분야 일하신 그 분들이 있거든요. 그 엄마들의 자원봉사 또 실비보상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가령 뭐 수학 공부가 좀 미진하다 또 좀 음악이 좀 미진하다 그럼 그런 엄마들의 자원봉사를 통해서 방과후 학교에 그 학습 능력 보충을 하는 이런 제도를 전면적으로 실시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고요. 또 하나 거기에 플러스해서 지금 현재 아동들 중에 발달장애 또 언어장애 학습장애로 학급에 보면 약간 그 학습 성취도에 지진 좀 진도가 늦은 아이들이 학생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모든 게 신체나 지적 능력은 정상인데 공부를 따라가기가 좀 힘들다거나 언어 발달이 좀 더디거나 이런 경우에 이 지역사회에 정신과 의사 또 이 전문가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심리학 전공자 이런 분들의 자원봉사와 결합해서 실비보상으로 이분들이 와서 전문적으로 어떤 상담과 치료와 능력을 보충하는 제도를 통해서 뒤떨어진 아이들의 능력을 끌어올리는 이런 시스템. 그래서 모두가 좀 함께 골고루 이렇게 포용하는 사회로 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아까 말씀한 영어 랭귀지 스쿨, 영어 센터를 각 학교에 설치를 해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겠다 이 말씀과 그 다음에 대학 입시 영어를 폐지하고 영어 인증제를 도입하겠다 이 말씀과 생애 초기 능력 보충 교사제 도입을 통해서 학교를 좀 더 인간적인 학교로 약자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학교로 만들겠습니다 하는 그런 공약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대통령이 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교육 대통령 전공령이가 할 것 같으면 한번 좀 밀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시범 학교 그 좀 보충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지금 전공령 후보님이 세 가지 구체적인 대안에 관해서는 상세히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오늘 오신 학부모님들 보니까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학생들을 다 부모님도 되셔서 그 세 가지는 특별히 더 보충 설명드릴 게 없는 것 같고요. 그 전 단계에서 후보님이 말씀하셨던 그 교육의 큰 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떻게 하면 선진국과 같이 갈 수 있느냐 그거를 위한 지금 후보님의 이 구상을 철학을 뒷받침하는 것을 저희 당에서 전문가들이 모여서 논의하고 있는데 그 방향을 조금 더 말씀을 한 5분 드릴 수 있었으면 합니다. 예. 첫째는 우선 이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사교육은 초등학교를 보면 초등학교는 특기적성 교육이 중심이고 이 시기에 학습에 관해서는 흥미를 찾아서 공부할 수 있는 걸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아까 부모님이 PISA 이야기를 하셨는데 PISA라는 그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상대로 전 세계의 OECD 국가들을 중심으로 학력 테스트를 해보면 우리가 모든 과목에서 1등부터 5등 다 차지하, 그 안에 다 들어가는데 재밌는 거는요. 교육학자들이 보면 학교를 사랑하는 정도에서는 조사 대상 60개 중에 꼴찌입니다. 그 후보님 말씀이 사실입니다. 그렇게 학교 가기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공부하면 아주 진저리가 나는 거예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들이. 그러니까 대학에 가면 취업 걱정이 돼도 우선 한 2, 3년 확 돌아버리는 거죠. 하도 지겨우니까. 이제 그런 것은 교육에서 잘못된 거니까 그걸 고쳐줘야 한다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또 자기 주도적으로 공부할 거리를 찾아서 스스로 찾아가서 공부하는 거는 조사 대상 중에서 꼴찌에서 둘째, 셋째예요. 그래서 이 교육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교육계 전문가들이 모두 공감합니다. 그걸 어떻게 할 거냐? 많은 선진국들이 정부가 재정으로 이거 다 해결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자원봉사자로 해결합니다. 미국도 외국에 살아보신 분들 다 느끼셨죠. 그런데 이 자원봉사인 아까 그
생애 초기 능력 보충 교사제 같은 그러한 형태의 모사자들을 특기적성 각 분야에서 해서 학교에 좋은 시설이 있고 학교에 좋은 선생님들이 있으니까 그분들이 지도하에 자원봉사자들이 잘 결합하면 우리나라 국민처럼 부지런하고 많이 공부하고 교육열이 높은 나라에서 왜 선진국보다 못 따라가겠습니까? 충분히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만드시겠다는 거고 그거는 저는 잘 되리라고 봅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당장 고등학교에 있습니다. 이 고등학교 문제는 대학 입시의 문제고 대학 입시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우리나라의 대학이요. 전 세계에서 교육률이 제일 높은 나라고 어젠가 신문에 크게 보도됐지만 사교육비하고 공교육비하고 포함 합하면 세계에서 교육비를 제일 많이 쓰는 나라인데 이게 잘못 지출이 돼가지고 구성이 잘못돼서 대학이 어떠냐 하면 영국의 전문기관이 조사해서 매년 발표하는 세계 200위권 내 대학이 우리나라 3개밖에 못 들어가 있거든요. 중국이 10개, 일본이 11개. 이러면 우리가 이게 국력에 비해서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무조건 우리나라의 소위 3층 인류대학이라고 하는 거를 부모님들 마음속에서 5개로 정한 사람도 있고 10개로 정한 사람도 있는데 거기에 모두 들어가려고 하니까 무리가 일어나고 그것이 사교육의 근본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학을 우리 후보님이 지금 공약을 내세우신 것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대학을 각 분야별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화학을 잘하는 분야, 경제를 잘하는 대학, 뭐 공학을 잘하는 대학 이렇게 분야별로 세계 5위권 내에 들어가는 대학이 한 20개는 돼야 되고 그리고 세계 아까 200위권 내에 들어가는 대학이 임기 내에 한 15개 정도는 만들어야 되고 그걸 다 포함해서 한 50개 정도의 대학은 세계 어디 있다더라도 그 정도 대학 나오면 세계 어디 가서도 당당하게 직장 취업 걱정 안 하고 시집도 안 가는데 걱정 없고 앞으로 더 공부하는데 걱정 없는 그걸 만들어야 되는데 왜 그럼 우린 못했냐? 잘못된 게 하나 있습니다. OECD에 비해서 교육에 대한 투자는 초등학교, 중학교는 평균을 했는데 대학에는 OECD에 반도 못했습니다. OECD가 GDP의 1.1%를 했는데 우리는 0.5%밖에 안 온 채로 지난 30년을 지내왔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 후보님이 대학을 이제 좋은 대학을 만드는 정책을 피면 우선 입시 지역이 좀 좋은 대학이 많으니까 그렇게까지 무리하게 사교육 안 시켜도 되지 않냐. 그게 이제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공교육을 어떻게 강화하느냐. 그것은 앞으로 대화하면서 또 좀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제 얘기가 너무 길어진 것 같습니다. 네. 정동영 후보님의 말씀을 교육 비전을 드리셨을 겁니다. 아마 교육에 대한 고민 조금 풀리셨죠? 네. 조금 풀리시지 않으셨어요? 예. 네. 이제 맞대 위원회 시작입니다. 끝까지 책임지시라고, 끝까지 매듭지시라고 우리 정동영 후보님께 박수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교육 현안에 대한 뭐 구체적인 고민이나 말씀 있으시면 질문 받고 대답 드리겠습니다. 질문해 주시죠. 질문해 주시죠. 그럼 잘 알아서. 전문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대학을 예. 앉아서 말씀. 앉아서 말씀하세요. 이제 후보님께서는 이제 많이 받으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요. 너무 그 대학 자율에 맡기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정부에서, 교육부에서 대학을 너무 관여를 많이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생각에는.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더 느슨하게 대학에 맡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후보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예. 또 핵심적인 질문을 하셨습니다. 한 번 더 받고, 또 하시죠. 이쪽에 하셨으니까. 예. 조미희 엄마. 대학 자율에 관해서 질문하셨고. 저는 사실 뭐 질문을 따로 준비한 건 없고요. 좋은 인연으로 여기서 그냥 만들어 가고 싶고, 이렇게 저희 지금 정정영 의원께서 지향하는 게 사실 대통령이 돼야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테니까 열심히 많이 노력하셔가지고요. 대통령이 되시고요. 그 이에 꼭 약속은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끝까지 출입 주셔가지고 그렇게 알겠습니다. 우리 이영신 학부형님 뭐 말씀 있으세요? 우리 의원님은 조금 더 하시고 잠깐 좀 동서남북 돌아가면서 한 번씩 하십니다. 말씀하시죠. 네, 박현자 엄마 아까 애기 셋이라고 그러셨죠? 아니, 둘입니다. 사교육비는 얼마 됩니까? 좀 많이. 얼마나요? 예를 들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큰아이가 사실은 고등학교 1학년인데요. 예. 외국에 가 있어요. 그래서 예. 아, 기러기 아빠는 아니시고. 좋은 이제 조건에 가 있어서 많이 들은 건 아니에요. 그냥 지금 영어 공부만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들지. 둘째는요? 초등학교 4학년이거든요. 초등학교 4학년이면 뭐 보내요? 영어 보내고요. 영어. 네, 그다음에 수학 보내고 이제 조건도 좀 이제 습지 같은 거 하고. 작은 아이 같은 경우도 한 50만 원 됩니다. 영어 과외는 얼마짜리 학원입니다? 그동안 한 10만 원짜리 보냈는데 이제 영어 학원으로 이제 가야 될 것 같아서 한 25만 원 정도 잡아야 될 것 같아요. 25만 원? 초등학교 네. 4학년인데 지금, 영어만?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영어 학원으로 가게 되면 돈도 더 많이 늘어나겠어요. 한 70만 원 정도 들 것 같아요. 초등학교 이제 제대로 보낸다는 한 아이가? 저만 다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그래서 사실 뭐 공부 받아서 학원비로가 거의 뭐 한 70%가 되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네. 예. 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저희가 뭐 저뿐만 아니라 모든 엄마들이 생각이겠지만 사실 이제 뭐 어디서 공부하나 다 자기 하기 나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교육면에 있어서는 이제 저희가 강북부에 살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강북부에 조금 더 많이 대통령이 꼭 되시면 좀 더 좋은 학교를 만든다든가 아니면 학교마다의 그런 특색을 좀 살려서 이제 강남보다 조금 더 강북에 좀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근데 하나 더 부탁드릴 게 뭐냐면 이제 지금 여기 그린랜드 쪽에 우리가 무슨 정부에서 그 공원으로 조성한다고 봤으면 안 되거든요. 사실 저희 뭐 엄마들은 거기 공원 되는 게 좋은데요. 뭐 보니까 과학 체험관 뭐 그런 것도 짓더라고요. 저희 생각은 저희 학교 제가 학부모 회장인데 모든 학부모들이 거기다 뭐 정말 테레비 보니까 대표님께서 무슨 뭐 과학부를 이쪽에 지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한번 해보신 거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거기서 학교 같은 걸 하나만 좀 좋은 학교를 하나 가져주셨으면 어떻게 해요? 이현식 어머니? 아니요. 거기다 과학부를 갖다 주면요 강북과 아이들이 갈 수가 없다고요. 강북. 사정에서 다 오죠. 아니 그걸 그래도 아무리 돌리는 지역적으로 아니죠. 이쪽에 있으면 이 지역 아이들이 두 분이 있다가 나와서 토론을 해요. 그런 것들을 좀 강북을 좀 많이 좀 예. 교육적으로 지원을 해주셨으면 예. 좋겠습니다. 두 분 어머니 말씀에 좀 짤막하게 답변 드리면 대학 자율로 경쟁력있는 대학 만들어야 한다는 말씀에는 그 취지에 100% 동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육부총리 지내신 우리 김진표 의장님 계십니다만 저는 교육부가 너무 힘이 세고 비대하다고 생각해요. 일일이 몇 명 뽑아라, 무슨 과는 하지 말아라, 뭐 얼마 받아라, 뭐 직원은 어떻게 해라, 이거를 일일이 다 간섭하고 통제하는 시스템을 지난 60년간 해왔거든요. 이걸 저는 근본적으로 내년에 국민과의 대협약을 맺는 과정에서 저는 교육부를 없애는 것까지는 좀 너무 과격하지만 교육부의 기능을 저는 대학에 관한 한 손을 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예를 들면 대학 총장 협의회가 대학 교육의 방향을 정하고 자율적으로 운영해가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런 점에서 아까 대학 자율을 강조하신 것은 저도 공감하고 그러니까 우리 김진표 정책위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올해 교육 예산이 30조인데 이 중에 대학교에 배정되는 예산은 5조 원입니다. 그러니까 몇 프로입니까? 16%? 6분의 1이죠? 예. 그래서 이 비중이 너무 작습니다. 이거를 5조인데
50억 불, 이거를 또 다른 5조, 10조 정도를 집어넣어서 대학을 지원해야. 왜냐하면 경쟁력 강화라는 게 말로만 되는 건 아니거든요. 역시 재정, 돈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는 이제 동의한단 말씀드리고요. 강남보다 강북에 신경 써라, 이제 그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지금 한나라당의 이명박 후보께서 자사고 100개, 기숙사 학교 150개, 특목고 50개, 300개의 특수학교를 만들겠다. 그래서 또 반발이 거세니까 30%는 돈 없는 집 아이로 뭐 장학금을 주겠다. 이렇게 또 뭐 수정 발표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평준화 포기입니다. 평준화 해체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험 볼 때는 전국에 약 50개 정도의 특별한 학교가 있었어요. 경기고등학교, 서울고등학교, 경복고등학교, 용산고등학교 이렇게 서열로 쭉 돼서 부산의 경남고등학교, 부산고등학교, 뭐 광주 제1고등학교, 광주고등학교, 전주고등학교 이런 식으로 각 지역마다 이 숫자를 합치면 한 50개 정도의 이른바 인류학교를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중학교가 입시 지옥이었단 말이죠. 이것이 없어진 지 지금 33년 됐습니다. 이것을 되살려내는 겁니다. 그때는 50개였는데 이번에는 300개가 되기 때문에 이 300개 학교에 못 들어간 전체 지금 저 일반 학교가 1,400개거든요. 1,400개 학교 가운데 특수학교 300개에 못 들어간 1,100개 학교에 다니는 학부모, 학생과 학부모는 뭐가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완전히 20%의 사회와 80%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비판하는 것이 우리나라가 20대 80의 사회로 가서는 안 된다. 지금 이명박 후보께서 말씀하는 300개에 1년에 1,000만 원 내는 자사고 100개, 그 다음에 기숙사 학교 150개, 특목고 50개로 300개를 특수하게 선발하면 아무리 거기에 없는 집 아이 30% 끼워 넣는다고 하지만 우리 사회는 기본적으로 유치원부터 입시 지옥에 빠지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 300개 특수학교에 보내야 그 아이가 그나마라도 나중에 어느 학교 나왔다, 동창생, 또 어디 직장 들어가고 그런데 불이익이 없을 거 아닙니까? 나머지 80%, 1,400개 80%가 1,100개입니다. 1,100개 학교에 들어간 일반계 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뭐가 되겠어요? 저는 이렇게 사회를 갈라놓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대합니다. 그리고 대신 우선 농촌에서부터 지금 이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농촌, 어촌, 산촌의 우수 공립고등학교를 전국적으로 확대해서 대신 300개 우수 공립고등학교, 이 미아리에 또 강북구의 우수 공립고등학교를 우선 하나 지정하는 겁니다. 선정하는 겁니다. 시, 군, 구가 지금 234개가 있거든요. 232개. 거기에 한 학교씩을 우수 학교로 선정하고 실업계 학교를 한 60개 정도 선정하면 한 300개가 됩니다. 이 300개 학교에 지금까지 그 교육부가 지원한 학교 운영 예산의 50%를 더 지원하고 한 6억 내지 8억 정도가 될 거예요. 더 돈을 지원하고 그리고 교장 선생님을 공모 초빙제로 유능한 훌륭한 교장 선생님을 모셔오고 그리고 그 교장 선생님이 인사권, 그 교사 선발권을 갖고 그리고 학교 교과 운영권을 갖고 자율적으로 운영해가면 그 학교가 아마 강남에 있는 학교 못지않은 그런 그 환경이라든지 경쟁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전라남도 화순군에 있는 화순읍내에 있는 화순고등학교를 방문했습니다. 화순고등학교는 농촌 우수 공립고등학교로 지정된 학교입니다. 원어민 교사가 있었고 학교 시설이 다른 데서 본 거와 는 다르게 상당히 특수 다목적 특수 목적 교실들이 여러 개 있었고 그 다음에 아이들의 표정이 굉장히 밝았습니다. 정말 몇 사람 학생들하고 인터뷰하면서 가고 싶은 학교로 변모하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 증거는 화순에 살고 있는 농민들, 그 군민들이 광주로 나가는 것을 광주로 나가는 부모가 거의 이제 없어졌습니다. 오히려 그 대도시에 있는 학부모들이 화순고등학교를 보내고 싶어서 그러니까 농촌 문제도 이제 곧바로 교육 문제인 셈이죠. 그래서 이런 강북에
그런 우수 공립고등학교를 지정해서 교장 공모제와 운영비 50% 추가 지원과 그 다음에 이런 자율성을 주어서 가령 영훈고등학교든 창문여고든 이런 학교가 모범이 되면 그것이 아마 학교 간 경쟁을 촉발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300개 학교는 선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처럼 선지원 후 배정 방식으로 그대로 평준화 시스템 속에서 지원하고 목표는 우선 그 국가 재정이 국가의 돈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300개부터 시작해서 500개, 700개, 900개 이렇게 단계적으로 모든 1,400개 학교를 세계 수준의 학교로 만드는 것 이것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이 30년 전에 비하면 30년 전엔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 가운데 들었는데 이제는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군에 들어갔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교육도 세계에서 못하는 교육 그런 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처럼 PISA 그 국제학업 성취도 조사를 해보니까 학교 사랑하는 정도가 60개 국가 가운데 60등이더라 꼴찌더라 이것이 아니라 정말 세계 수준에 가고 싶은 학교로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아마 5년에는 부족할 것 같고 목표 연도를 2020년 정도를 잡고 다음 대통령 5년에 2020년 목표의 절반 정도를 가게 되면 저는 나머지 절반을 그냥 쉽게 갈 수 있을 테니까요.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니까 국민 세금을 쓰는 최우선 제1번을 저는 교육재정 확보에 두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아까 이윤자 어머니, 박현자 어머니 강남보다 신경 써달라고 하셨는데 강북에 그런 우수 공립고등학교를 만들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2라운드 또 질문을. 네. 말씀 잘 들었는데요. 앞에서 어머님이 이미 말씀하셨는데 오늘 후보님께서 이미 강북구를 방문하신 이 목적이 저는 이제 말씀하신 거에 다 와닿았는데 우선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강남하고 강북은 격차가 너무 심하거든요. 여기 계시는 어머님들이 다 공감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아무리 좋은 교육 정책이 있다 해도 좋은 교육 환경이 없으면 이건 이루어질 수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 역할을 위해 후보님께서 대통령이 되셔가지고 꼭 제발 강남 강북 이거 따지지 말고 평준화 똑같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기를 감사드립니다. 네. 네. 핵심적인 질문이지만 간단히 들으셨으니까 전동영이 대통령이 되면 제 임기 중에 강북의 학교들을 강남의 학교급으로 만드는데 최우선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합니다. 사실 우리나라 학교 일반계 고등학교 1,400개를 강남급 학교로 만들어내면 그것이 세계 수준의 학교라고 생각합니다. 강남급 학교로 대한민국의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 이제 박영남 어머니 회장님 말씀하세요. 소리가 지금 잘 안 나오는데요. 이 학교의 어머니 회장님이시기 때문에. 제 아까도 제 교장 선생님실에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지금 저 후보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어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영어 사교육 제가 제일 많이 들어갔는데 꼭 대통령의 것에 대해서 그 부분은 문학은 대학교에서 감사합니다. 대학 시험에 입시 시험에 그 대학에 가는 거요. 저 필세 해주시고 영어 인증제로 정확하게 도입을 해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점점 지지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말씀 주신 것처럼
말씀하신 거 되게 잘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손님 초점이 지금 영어에 아까 말씀하셨는데 제가 어저께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안게요. 일본은 올림픽을 하면 왜 저희도 올림픽 아파트 같은 데서 왜 그 선수들 숙소를 했었잖아요. 근데 일본은 그 숙소를 청소년 문화센터로 만들어서 아이들을 이제 그런 과학관을 그 근처에 만들어서 그런 편의시설의 숙소로 그렇게 한다고 어제 제가 그거를 이제 저희 아이를 동경에 있는 이제 과학캠프를 보내려고 이제 알아보다가 이제 그걸 알게 됐습니다. 근데 지금 사실은 저희 나라가 영어도 문제지만 이공계에 대한 문제도 굉장히 저는 심각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 저희 나라에서 제1인 과학관이 국립서, 그러니까 서울과학관이죠. 근데 서울과학관이 정말 시설이 정말 너무 실질적인 프로그램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대안은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아주 훌륭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 답변 드리려고 카이스트 총장님을 모시고 왔습니다. 저희가 방을 만들면서 이공계 기피 현상을 해소하지 않으면 중국이 추격해오고 일본이 달아나고 있는데 우리의 운명을 개척할 수 없기 때문에 이공계에 관한 정책을 잘 만들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대한민국에서 이공계를 대표한다면 카이스트가 인재 육성의 최고 기관이어서 그 총장님이 지금 이제 당에 와 계십니다. 과학기술위원회에서 지금 활동하고 계신데요. 그 답변 좀 해주십시오. 시원하게 좀 해주십시오. 지금 방금 이 어머님께서 이 서울 지역의 학생들 이공계에 저희 관심 갖도록 과학관 이런 게 이제 예를 들으신 거겠죠. 서울에 이제 과학관을 지금 짓고 있습니다. 과천에 아주 크게 지금 짓고 있어서 곧 완공되면 아마 훨씬 좋은 시설 될 거고요. 앞으로 우리 젊은이들이 훌륭한 인재들이 이공계 와서 열심히 마음 놓고 신나게 공부를 해서 우리나라 앞으로 미래 성장 동력 이끌도록 저희가 열심히 계속 장학제도도 지금 정부에서 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실제인데 좀 더 하여튼 생활과학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 과학사이언스 방송도 지금 최근에 그 방송을 시작했는데 아직 그 시청 영역의 케이블 방송에서 다 그 내보내질 않고 있으니까 그것도 지금 준비 중이고요. 아까 뭐 과학고 말씀도 하셨는데 과학고 같은 건 어디 장소가 서울과학고도 저 강포가 아닙니다. 회화동 1번지에 있는데 그것은 전 서울시를 상대로 하기 때문에 옆에 있다고 꼭 학생이 가는 건 아니죠. 근데 이제 그만큼 강북의 그런 교육 환경을 개선해달라 아마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우리 후보께서 특별히 그쪽에 관심을 많이 갖고 저한테 많이 부탁을 많이 합니다. 정책에 대해서 당선되시면 아마 더 열심히 진지하게 노력할 것입니다. 예. 저는 그 이공계 지원 책과 관련해서 예. 공무원이나 또
예를 들면 정치인이나 이런 데 보면 우리나라는 이공계 출신의 비중이 너무 작습니다. 그래서 그 이공계 출신들이 사회에서 대접을 잘 받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고쳐주는 거. 이 공무원도 이공계 출신들의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각 분야에 많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런 정책도 아울러서 지금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치인이 되다 보니까 이제 저희 아이들 교육에 대한 그 비판도 많이 받습니다. 저는 아들이 둘인데 둘째 아이는 뭐 이제 여기서 일반계 고등학교 나와서 대학을 갔으니까 시비가 없는데 큰 아이가 고등학교 때 유학을 갔습니다. 근데 정치인이기 때문에 사실 제가 부담이 좀 있었죠. 근데 제가 미국에 특파원 하면서 초등학교 이제 몇 년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이가 고등학교 갔을 때 유학 자율화가 됐어요. 그 유학을 보내달라고 졸라서 사실 아버지의 직업 때문에 아들의 꿈을 꺾는 것이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해서 허락했습니다. 지금 이제 이공계 대학 화공과를 다닙니다. 그래서 저도 이 아이가 이공계 진학을 했을 때 저도 부모이기 때문에 맞아 이공계 가는 게 앞으로 장래가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걱정을 좀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말씀은 제 아이의 장래를 위해서라도 이공계 간 학생들과 그 부모들이 이 밝은 마음을 가지고 맞아 이공계를 가야만 잘 살 수 있고 또 더 발전할 수 있고 나라에 기여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저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런 나라를 만들고 싶다 이런 말씀 추가로 드립니다. 또 다른 분 또 해석하시죠. 예, 두 분 말씀하십시오. 성준초등학교 3학년 학부모를 도우는 김영희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부모님께서도 그렇고 각 교육정책의 비전을 아닌데 쏟아내십니다. 그렇지만 현재 저희 학부모들이 느끼기에는 우리나라에서 일류 대학을 나오지 않고도 행복을 추구할 수 있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한데 고등학교 등록금 무수히 만들어서 또 서열을 또 시킨다면은 거기에 또 뼈 빠진 거는 또 역시 마찬가지 부모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좋은 대학, 뭐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스카이 대학 외에 뭐 몇 개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행복을 추구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그런 나라의 정책 비전이 중요하지 안 학교를 만들면 뭐합니까? 또 역시 부모들은 또 뼈 빠집니다. 거기에 또 집어넣으려고. 그래서 그 대학을 안 나와도 충분히 이 나라에서 잘 살 수 있는 그런 환경 이게 제일 근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금 뭐 초등학교가 학생들이 가장 인격이 형성되는 시기입니다. 그 학생이 어느 쪽으로 발달하는지 지능이 어느 쪽으로 재주가 있는지를 빨리 파악해 주면서 그리고 장과 활동도 지금 잘 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나라 정책이 좀 더 여유가 있다면 재정이 여유가 있다면 한 두 가지 정도는 그냥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거 뭐 영어 주산 뭐 이제 로봇 제작 이런 방법에 대해서 한 두 가지 정도는 이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인데 두 가지 정도는 나라에서 무상으로 지원 그러니까 학생들이 재능이 어느 쪽에 있는지 두 가지 선택해서 무상으로 가르쳐 주겠다 이렇게 하면 그만큼 부모들의 사교육비를 줄이면서 부모들의 삶의 질이 올라가는 겁니다. 예. 우수한 정책을 쏟아내시면은 결국은 서열화를 시키는 겁니다. 이게 줄만 세우는 거고 지금 대학교가 돈이 있다고 그 이사장님께서 정책이 없으면서 교육 처리가 없으면서 대학을 무수히 많이 세웠습니다. 어느 전직 대통령께서 허가를 많이 내주셔가지고 대학교 사실 미달 아닙니까 지금 민교 대학은 빼고는 다 서로 통합되면서 지금 뭐 난리는 난리 이 나라 대학교가 몇 개 대학을 빼고는 똑같은 현실이 또 안 나려는 보장은 없습니다. 학교 300개, 400개 세우면 똑같은 서열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데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부모님께서 이렇게 밑바닥의 소리를 들으려고 지금 오셨는데 여기서 과연 우리 어머님들께서, 부모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과연 월급 받아서 돈 벌어서 사교육비에 다 투자하는지 세금 낼 돈도 없는지 근데 세금 내지 않아도 아마 사교육비에 투자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이 우선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대한민국에서는 내 자녀만큼 잘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좋은 대학을 가지 않아도 그러니까 막말로 뭐 스카이 대학을 가지 않아도 행복을 추구하고 누릴 수 있는 그런 환경 만들어주시고 두 번째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방과 활동 같은 경우 한 두 가지 정도는 뭐 많은 걸 요구하지 않고 학생들도 시험도 없습니다.
학교 수업에 따라가면서 한 두 가지 정도는 무상으로 이 나라에서 부모님께서 반드시 대표가 되셔가지고 밀어주신다면은 부모님들의 삶의 질도 분명히 향상될 겁니다. 예. 꼭 이루어졌습니다. 예. 김영희 부모님.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이미 질문 속에 답이 다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예. 어머니. 네. 저는 저희 아버지께서 통영을 잘 뽑으면 5년이 편할 거, 흥미를 살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 나라가 훌륭한 인재를 몇 명을 키워내면 네. 앞으로 몇십 년 아니 한 몇 년 정도는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 제가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참여 정부는 특목고에 대한 그런 생각이 여기 계신 분들 아마 다 알고 계실 거예요. 특목고. 예, 정부모님께서는 특목고에 대해서 어떻게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그리고 좀 전에 그 말씀하신 그 아이들이 다니고 싶어하는 학교, 그러니까 초중 고등학교 때까지는 일정을 공부하고 자기가 원하는 게 뭔지 그런 걸 찾을 수 있는 방안을 학교에서 찾을 수 있게끔 공부에 치지 않고. 학교를 다닐 수 있게끔 하시겠다고 그러셨는데 제가 성격이 좀 급해서 그런데 그런 구체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말씀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특목고에 대한 거는 우리 김진표 부총리님이 조금 좀 설명해 주시고요. 구체적인 그러니까 아이들을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했는데 방법이 있나 시안이라도 얘기를 해봐라 이런 말씀인데요. 기본적으로는 아무튼 전문가와 우리 학부모님들과 함께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근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자, 중학교 입시 지역이 있었습니다. 저는 중학교를 시험 보고 들어갔습니다. 중학교 입시가 없어졌거든요. 중학교 아이들이 좀 풀어졌죠. 초등학교가 해방됐습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시험 보고 들어갔습니다. 그때는 중학교가 또 입시 지옥이었죠. 고등학교를 없앴습니다. 평준화가 됐죠. 이제 평준화는 33년 동안, 나름대로 제도가 뿌리를 내렸고 문화가 됐습니다. 평준화 때문에 학력이 낮아졌다고 하지만 또 국제적으로 보면 또 여러 가지 그 측정을 해보면 꼭 올라갔다는 그런 그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 틀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문제는 아까 말씀한 대학이 서열화되어 있는 겁니다. 몇 개 대학을 가야 되는? 해답은 간단합니다. 이 몇 개 대학을 가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이 구조를 바꿔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바꾸느냐? 이건 이제 확정된 건 아닙니다.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 내년에 제가 대통령 되면 여러분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여기에 좋은 아이디어를 보태서 그 안을 만들고 싶은데요. 대한민국의 대학이 380개입니까? 70개? 380개 있습니다. 4년제 대학이 200개가 있습니다. 대학 숫자는 많습니다. 그리고 이 380개 대학에서 가르칠 수 있는 학생 숫자는 그리고 교수님 숫자와 학교 시설로 보면 65만 명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한 학년에 65만 명을 수용해서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말에 수능 시험 본 학생은 58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가르칠 수 있는 능력보다 학생 숫자가 적습니다. 점점 줄어들 겁니다. 그러니까 대학이 다 똑같이 좋은 대학이라면 사실은 대학교 들어갈 경쟁이 필요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대학이 훨씬 문이 넓은데. 근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아주 좁게 서열화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해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까 세계 200위권 대학을 15개쯤, 15개가 되려면 가령 부산에 있는 부산대학, 경북대학, 또 전남대학, 뭐 전북대학, 영남대학 이런 식으로 지역에도 거점에 있는 대학 하나가 세계적인 대학이 돼야 되죠. 그렇죠? 그럼 굳이 서울로 올 필요가 없는 거니까요. 또 하나 분야별 전체 대학은 아니지만 가령 이 학교는 생명공학이 세계 뭐 100대 대학에 들어간다. 또 이 학교는 디자인이 뭐 세계 몇 대다. 이런 분야별로 해서 한 50개 정도의 아주 그 학교에 무슨 분야를 나오면 인정받는 뭐 어디에 취직도 할 수 있고 또 나중에도 그 실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이런 대학을 이제 키워야 된다는 것이죠. 이걸 키우는 방식으로 제 생각인데요. 우리나라의 그 200개의 4년제 대학 중에 200개의 4년제 대학은 전부 서울대학 카피한 겁니다. 전부 백화점식으로 똑같습니다. 근데 질은 천차만별입니다. 근데 이거를 연구중심대학과 교육중심대학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연구중심대학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세계적으로 200대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15개나 또는 50개나 이 범위 내에서 그 연구중심 대학은 뭐냐면 들어가서 4학년 졸업하고 나오는 게 아니라 석사, 박사까지 이어지는 계속 공부를 할 사람. 그런데 그 연구중심 대학은 3학년부터 뽑는, 3학년부터 뽑는 거죠. 15개 내지 한 30개, 50개, 15개에서 50개 정도 사이에 되는 대학을 연구중심 대학으로 육성하고, 50개 대학이라고 칩시다. 50개 대학을 3학년부터 들어가서 대학원까지 또는 그 이후까지 공부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러면 1, 2학년은 나머지 이제 그 200개 대학 중에 150개 대학이라든지 그 이상의 대학은 자유롭게 들어가서 2학년까지 다니고 거기서 내가 계속 공부하고 싶다 했을 때 이제 그 3학년에 편입을 해서 들어가는 이런 제도를 제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고등학교 때까지는 성적이 별 중요하지 않고 대학 들어가서 1, 2학년 때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느냐. 대학 들어가서 그때도 과외가 있을 수 있지만 대학의 공부는 엄마가 이렇게 끌고 다니면서 성적을 올려주기는 어렵습니다. 대학생은 자기가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취미가 있고 전공이 맞으면 부모님은 의대를 가라고 그랬지만 공부해보니까 난 철학을 해야 되겠다 해서 철학을 공부해서 연구중심대학 그런 거점대학에 갈 수 있도록. 그러면 일단은 대학 입시가 그러면 2년간 더 늦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첫째 부모의 지위나 수입이나 소득과 상관없이 자신의 능력으로 대학을 가게 되는 그 연구대학을 가게 되는 그런 장점이 있고 또 본인이 이제 18세 이상 19세가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 주체적으로 판단해서 이렇게 하게 되고 또 대학 1, 2학년 때 죽기 살기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놀러 다니고 뭐 하기는 좀 어렵죠. 그래서 대학의 1, 2학년이 주로 이제 교양과 전공 교양일 텐데 교양의 공부가 굉장히 심화되는 거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에밀 그러면 루소 이렇게 줄치고 뭐 죄와 벌 그러면 도스토옙스키 줄은 치지만 이 죄와 벌은 읽었지만 제가 에밀은 다 못 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줄은 치지만 대학 때나 고등학교 때 책을 읽지 못하거든요. 근데 대학 1, 2학년 때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책을 읽어야만 연구중심 대학에 가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것은 국가 경쟁력에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시카고 대학이 미국 중서부의 날씨도 굉장히 춥고 열악한 위치적으로는 나쁜데 그 대학 그 총장이 1930년대인가 새로 오셔가지고 노벨상은 교양에서 나온다 그러면서 그 학생들은 대학 1학년에 들어오면 무조건 그 교양 독서를 200권을 떼도록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2년 동안에. 그래서 교양을 강화한 결과 어쨌든 시카고 대학은 지금 노벨상을 가장 많이 받은 대학으로 하버드와 함께 이렇게 꼽힙니다. 그래서 노벨상은 교양에서 나온다. 인문 교양에서 나온다. 이런 말이 있지요. 그런 것처럼 이것은 하나의 제 시안입니다만 전문가들이 훨씬 더 좋은 안이 있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처럼 다른 나라 선진국들이 다 하고 있는 고등학교까지는 그래서 목표가 이겁니다. 고등학교까지는 즐겁게 행복한 학교로 그리고 대학에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하는 제도로 바꾸겠습니다. 이게 목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육 때문에 서울로 올라오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왜 교육하려면 다 서울로 옵니까? 서울로 올라오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교육 때문에 가난이 대물림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영어 때문에 경쟁력의 격차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때문에 엄마들이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 목표입니다. 다섯 번째, 19살, 20살 때 딱 한 번 대학 입시 한 번으로 인생이 결정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추구하는 교육개혁의 목표입니다. 대통령 한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게 어렵겠지만 그러나 이것을 1년 동안 국민들과 토론하고 이걸 합의로만 만들어낼 수 있다면 광범위하게 국민의 지지를 확보할 수 있다면 저는 이런 방향으로 대한민국의 교육을 혁신하고 혁명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교육 혁명의 주체가 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 어머니와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제 구상을 다 밀어주시면 이 구상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지름길은 정동영이 대통령 만들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님 말씀하신 그 저한테 답변 얘기하신 승목고 얘기 승목고는
지금 우리가 특목고 하면 외국어 고등학교가 대표적이고 그 다음에 과학고등학교가 있고 행정부, 교육부에서는 또 다른 실업계나 이런 데 학교 중에도 일부를 여기 포함시키기도 합니다. 또 예술고등학교는 특목고에 들어가죠. 이게 그 정도죠. 그런데 이들 학교의 특성이 보면 일반 평준화 지역의 고등학교와 다른 게 뭐냐. 현재 실제로 뭐 말은 아니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시험 봐서 학생을 뽑죠. 과학고등학교는 시도별로 한 개씩 들어가지고 시도별로 모집을 제한하고 나머지 학교는 전국에서 시험 봐서 뽑거든요. 그게 이제 평준화 지역에 있는 학교와 큰 차이점이 있는 겁니다. 먼저 선진국은 어떤가 보면 지금 우리나라에 이제 몇몇 보수 언론에 논설을 쓰고 이 정치를 평가하시는 분들이 대개 50이 넘으신 분들인데 그분들이 대학 졸업할 때 아니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갈 때 우리나라 대학 진학률이 얼마였냐면요 30%가 안 됐습니다. 30% 내외였습니다. 매년 고등학교 졸업생의 30% 내외만 대학 갔죠. 그리고 만 18세에서 만 22세 대학 입학 대학생 정년기죠. 그 나이 또래 중에 대학생 비율이 1970년대에 우리나라에 5%밖에 안 됐습니다. 그럴 때 대학 교육의 목표는 아주 적은 사람만 뽑아서 엘리트 교육시켜서 사회 지도자를 키우는 거였기 때문에 대학교 입시 전 단계인 고등학교, 중학교가 입시로 뽑았죠. 그래서 입시로 뽑는 게 무슨 뜻입니까? 입시는 왜 봅니까? 떨어뜨리기 위한 시험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소득이 높아지고 세계 선진국들도 소득이 높아지면서 교육률이 높아지죠. 그러다 보니까 대학 진학률이 그만 82%가 돼버렸어요. 만 18세에서 만 22세 사이에 우리나라 청년들 중에 대학에 실제 다니고 있는 사람 비율이 근 70%에 가까워졌습니다. 그런 말은 뒤집으면 모든 국민이 다 대학, 자식을 대학에 보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고등학교 입시를 도입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학을 전 국민이 다 보내고 있는데 고등학교 입시를 도입하면 그러면 그 사람은 중학교만 나오고 사회에서 완전히 낙오자로 지나간 얘기 아니에요. 떨어지는 사람.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선진국의 모든 나라가 일본에서 부분적으로 입시 제도를 하는 고등학교가 있습니다만 입시라는 게 고등학교 이전엔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죠. 그런 이유로. 그런데 이제 우리는 30년 전에 저도 중학교 고등학교 시험 보고 들어갔습니다. 그때 계시던 분들이 옛날에는 시험 가지고 적절히 다 조정하고 됐는데 왜 그 평준화라는 걸 해가지고 그랬냐는데 평준화 누가 했습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제도는 이건 사실은 몰라서 그런 무식해서 그런 소리를 하는 거지 자세히 들여다보고 따져보면 누구도 고등학교 입시를 부활하는 정책은 절대로 선택해서는 안 되고 만일 그걸 선택하게 되면 아까 후보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 고등학교가 모두 실업계까지 포함하면 2,100개 있는 게 고등학교가 1,500개가 있는데 그중에 300개를 갖다가 시험 봐갖고 뽑는 좋은 학교, 우수 학교를 만들면 나머지는 나머지 학교의 학부모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 평준화 제도의 틀은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세계 어떤 선진국도 이 제도를 무너뜨리고 그런 하는 나라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제하에서 시험 봐서 왜 그러면 특목고 얘기가 나오냐 하면 교육의 다양성이라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예고라든가 외고라든가 뭐 과학고등 다양성을 다양한 방법으로 해주기 위해서 하는데 그것은 대부분의 나라에서 5% 미만입니다. 작은 숫자여야 하죠. 그런 점에서 보면 저는 우수한 공립고등학교를 한 300개 뽑는다는 것은 300개로 목표가 아닙니다. 공교육 전체를 질을 높여야 되겠는데 예산도 한계가 있고 좋은 선생님들도 훈련시키는데 한계가 있으니까 우선 300개의 공립학교를 먼저 시작하면 학교 간에 학부모 간에 경쟁이 붙으니까 그 다음에 정부도 그 부담 때문에 빨리빨리 확대해서 500개, 1000개의 공립학교를 교육질을 높이자는 게 이제 부모님 공약이시고요. 그리고 특목고는 저는 만약 300개의 좋은 학교가 만들어졌다면 특목고는 선진국의 비례대를 보면 15개가 넘으면 안 되죠. 5%.
그런 점에서 보면 현재 자사고가 6개가 있고 외고가 우리나라에 28개가 있습니다. 29개다. 더 늘려서는 안 되는 이유가 거기 있고 그래서 교육부에서도 수많은 전문가들하고 고민하다가 우선 특목고 숫자를 더 안 늘리는 쪽으로 동결해 놓은 겁니다. 특목계 중에서 비교적 잘 되고 성과가 나타난 것이 과학고등학교입니다. 그거는 모집 단위를 지역별로 제한하고 거기 졸업생은 다 우리나라의 이공계 계통의 학교 가서 훌륭한 이공계 분야의 지도자로서 양성이 되고 있거든요. 대개 그래서 특목교 정책은 저는 이명박 후보나 그쪽에서 이 현실을 정확하게 알고 그런 공약을 만들었을까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오죽하면 고민을 하다가 이틀 전인가요? 특목고를 더 이상 안 늘린다고 그럴 수도 없고 이 정당 간에 서로 정기 다르니까 그래서 이제 보류시켜 놓은 이유가 거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기 김진표 전 부총리께서는 제가 알기로는 부총리 하시기 전에는 특목고를 많이 만드셔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다가 네, 부총리 되시고 나서 국회에 지키셨잖아요. 제가 경제부총리 할 때는 네. 답답했습니다. 왜냐하면 강남의 부동산값 땅값이 뛰는데 왜 강남에만 그렇게 몰리려고 그러느냐. 전부 조사를 해보니까 제일 큰 이유가 교육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강북의 교육 여건을 좋게 해주면 될 거 아니냐. 강북에 왜 특목고 못 지냐. 그런 생각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막상 교육부총리가 돼가지고 전부 공부를 해보고 토론을 해보고 하니까 그게 아니더라 이거죠.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명박 후보의 그 한나라당의 공약이 정확하게 깊이 있게 전문가들과 토론하고 논의하고 그렇고 나서 고민해보고 만든 공약인가 그게 그런 걱정이 있다는 거죠. 네.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하셨습니다. 부총리 이제 끝내셨고 같이 이제 참여하는 건 아닙니다. 한 가지만 좀 거기다 덧붙이면 지금 현재 자립형 사립학교가 전국적으로 6개가 있고 거기에 다니는 학생이 5,000명이 있습니다. 학생이. 그런데 그 5,000명 중에 우리 사회에 지금 기초생활보장을 받거나 차상위 계층이라고 해서 정부의 의료보호, 혜택보호를 받는 분 자제는 26명밖에 안 다닙니다. 5,000명 중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자사고를 100개를 만들면 결국은 귀족학교가 됩니다. 귀족학교. 1년에 1,000만 원 학비만, 납입금만 1,000만 원인데, 1,000만 원을 낼 수 있는 학부모가 그렇게, 많지 않겠거니와, 그렇게 교육이 방향이 가서는, 저는 우리 국민을 불행하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즉, 이제 우리가 더 잘 살아야 합니다. 경제도 발전해야 하지만 이제는 질, 퀄리티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점에서 그 질은 저는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행복, 가족 행복. 그래서 이제 오늘 제목도 가족 행복 투어라고 했는데 저는 지난 30년 동안 이렇게 정착된 평준화 제도 속에서 뭔가 개선점을 만들어서 우수 공립고등학교 그래서 학교 간 경쟁을 유발하고 그래서 1,400개 일반 학교를 다 좋은 학교로 만들고 그리고 또 대학을 몇몇 대학만이 아니라 그래도 한 50개 정도 대학을 다니면 또 자랑스럽고 장래가 보장되는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우리 평범한 우리 어머니들 가슴 속에 있는 그런 바램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오늘 교육에 대한 제 소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뭐 질문 있으면 한 번만 더 받고 정리할까 합니다. 아까 뭐 수능 시험에서 영어를 없애고 영어 인증된다고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참신한 획기적인 네. 깜짝 놀랐다고 비판하신 줄 알았어요. 그게 실외에다 기울여서 굉장한 마냥 일어나고 똑같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학대 개편을 위해서 잠깐 응원하셨는데요. 유치원을 공교육인 공교육 제도권으로 편입을 시켜서 학대 개편을 하시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후보님 동학 중에 국공립 초등학교 종일학교 도서관 개설이 그냥 있는데요. 우리 학교 공공도서관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 생중력에서 인구수에 대해서도 아주 뭐 거의 뭐 다른 일본이나 한국에서 한 20% 정도가 다녔는데요. 지금 제가 강북구에는 공공도서관이 없습니다. 지금 서울시를 예를 들면 각 구별로 지금 공공도서관이 한 두세 정도는 또 설립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요. 그냥 그렇게 하려면은 뭐좀 동산도 통폐합 문제로 남은 공간이라든가 학교 통폐합 그런 그 부지를 이용해서 도서관도 많이 좀 설립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좀 이건 좀 지역적인데요. 강북구를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문계 고등학교가 지금 세화여고, 청정여고, 영흥여고, 신흥여고 약 4개 학교밖에 안 됩니다. 4개. 중학교는 12개입니다. 중학교는 12개인데 학생이 12,340명입니다. 그러면 이 중학생을 다 수용을 하려면 350 학급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기존에 있는 내 학교에서 수용할 수 있는 157 학급밖에 수용을 못합니다. 그러면 약 56%는 종로, 중구, 영산구, 그런 공동학군으로 멀리까지 전철을 타고 통학을 하게 해야 되거든요. 아침 출근 시간에 한 타고서는 타보시면은 하도 사람이 많아가지고 다 못하고 차를 보내고 또 타고 상당히 그 어렵게 한국 학생들이 통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좀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문제도 우리 이영심 위원님이 더더욱 노력을 좀 하셔. 그 문제에 대해서 당에서 한번 검토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예. 지금 맨 마지막 나머지는 다 지역 정책에 검토를 반영을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되고 강북구에 학교가 없는 문제, 심각한 문제입니다. 어떻게 구에 학교가 이렇게 부족합니까? 그래서 이거를 지금 당내에 이 지역의 최규식 위원님하고 오영식 위원님이 어떻게든지 강북구에 고등학교 하나 더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서울교육청 교육감, 부교육감, 저희 방에 불러서 회의도 여러 번 하고요. 계속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함께 뜻을 모아주시면은, 아까 말씀하신 그 공원이라고 제가 기억이 나는데, 공원에 그 부지가 있다면, 그 부지에 우선적으로 고등학교를 만들어야 된다. 왜냐하면, 여기 졸업생들이 반도 소화가 안 되고, 전부 타 지역으로 멀리 학교를 다녀야 되니까, 이 문제는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저희도 교육부 서울시 교육청 여기에 이 지역의 오영식 의원, 최규식 의원과 함께 힘을 합하겠습니다. 이 대목에서 박수가 제일 크게 나왔습니다. 여기 정동규 후보님과 우리 학부형님들 아주 저 유익한 시간 마지막으로 꼭 하셔야 되겠다는데 우리 이 의원 말씀 잘해주셨어요. 윤준석 씨가 말씀 잘해주신데 이 강북 지역의 도서관 같은 거 굉장히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리고 사실상 이렇게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도 많다 보니까 학원을 참 많이 못 보내요. 그러다 보니까 그 EBS 강의라든가 에바스터디 강의를 많이 듣는데 에바스터디 너무너무 비싼 거 아니죠? 그래서 그 EBS 강의의 질을 좀 많이 물론 뭐 잘하시겠죠 하지만 아이들이 좀 선호하게끔 그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첫째 놀토가 있죠. 그러니까 첫째 일자 학교를 가잖아요. 그것도 별로 크게 이렇게 이미 애들이 어떻게 하다 보면 하루 그냥 보내거든요. 그래서 뭐 중학교 고등학교는 뭐 등산 시간이 3년간 한 60시간 정도 되잖아요. 그런 거는 그 학교하고 어떤 그 기관 뭐 요양원이나 이런 거하고 연계를 시켜서 애들이 봉사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보람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좋은 지적 말씀입니다. 예, 정동호 후보님 마지막 말씀 듣기 전에 교원님 혹시 말씀 있으신가요? 예, 예. 잠깐 말씀하시죠. 저 학교를 이렇게 정동호 후보님을 모시고 장소를 사용하는 것을 꼭 기쁘게 생각합니다. 다만 장소가 이렇게 협소하고 준비도 제대로 못 드려서 걱정해서 합니다. 앞으로 개인적으로 정원이 학교에 큰 축복이 있기를 기원하면서 여러분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말씀 못하신 분이 너무 많은데 다른 엄마들, 어머니들 얘기를 통해서 어느 정도 대견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름 전에 대통령 후보가 됐습니다. 그때 수락 연설을 통해서 차별 없는 성장 그리고 가족 행복 시대를 열겠습니다 하고 저의 비전을 밝혔습니다. 우리는 성장이 필요합니다. 경제가 더 발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성장은 좋은 성장이어야 합니다. 행복한 성장이어야 합니다. 성장은 하는데 부의 쏠림이 가속되는 성장은 나쁜 성장입니다. 성장은 하는데 고용이 늘지 않는 성장은 그건 나쁜 성장입니다. 성장은 하는데 행복이 커지지 않는 성장은 불행한 성장입니다. 그래서 차별 없는 성장의 내용은 바로 행복한 성장, 일자리가 느는 성장, 좋은 성장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일자리 불안, 교육, 사교육비 불안, 노후 불안, 연금 불안, 그리고 주택, 휴거 불안, 이 네 가지, 이 네 가지 요소를 대통령 어젠다, 대통령이 매일매일 365일 임기 5년 동안 챙기는 대통령의 과제는 이 네 가지에 집중한다. 한 가지 더 한다면 건강, 5대 과제, 4대 과제라면 바로 이 일자리, 생계, 노후, 연금, 그리고 사교육비, 그리고 아파트값 안정, 전세값 안정, 이 네 가지를 대통령 어젠다로 대통령이 직접 현장에서 서민들과 머리를 맞대고 하루아침에는 뚫어낼 수 없지만 대한민국의 최고의 전문가와 인재 집단이 많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열정과 의지를 가지고 그 전문가들과 국민들과 함께 한다면 아까 제가 그 교육혁명 국민협약 얘기를 했는데요. 이 네 가지는 확실히 잡아낼 수 있다. 국민이 이 네 가지 때문에 불행해지는 일은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나머지는 시장에 맡기겠습니다. 나머지는 경쟁에 맡기겠습니다. 그러나 이 네 가지만은 대통령이 확실히 챙겨야 한다. 그래야 삶의 질이 향상되고 가족 행복의 시대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대통령 후보가 되고 그 다음날 새벽 5시에 동대문 평화시장에 갔습니다. 동대문 평화시장은 제가 젊었을 때 먹고 살았던 삶의 터전입니다. 동생들, 어린 동생들과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가 밤새 재봉틀로, 저는 재봉틀 아들입니다. 재봉틀이 없었으면 살아날 수가 없었죠. 어머니가 재봉틀로 만든 옷을 제가 옷벗다리를 어깨에 메고 동대문 평화시장에 갖다 팔아서 먹고 살았습니다. 30여 년 만에 제 옷벗다리를 맡아서 팔아주시던 할머니 사장님, 그때는 아주머니이셨는데요. 저를 부둥켜 안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침에 새벽에 옷 갖다 맡기고 오후에 수금하러 와서 돈 달라 소리도 못하고 저기 저 계단에 쭈그리고 앉아있던 정동영의 모습이 눈에 선하다. 그 말씀을 듣고 순간 좀 울컥하기도 했고 그래서 내가 그렇게 살았지. 잊고 있던 젊은 시절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그때는 돈이 없으면 학교에 못 갔습니다. 돈이 없으면 병원에 못 갔습니다. 그냥 아파 죽어야 했습니다. 모든 것이 가족의 책임이었습니다. 누나가 구로공단에 가서 학교 포기하고 일한 희생, 그 돈으로 동생들이 학교에 갔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경제는 그렇게 해서 일으켜 세운 겁니다. 이제 국가가, 사회가, 대통령이 가족에게 힘을 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일자리, 노후, 사교육, 이 주택이 온전히 개인의 책임만이 아니라 개인에게 맡기지 말고 국가와 사회가, 대통령이 나서서 이 부분에 힘을 보태줘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저는 가족 지킴이 대통령, 가족 대통령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고 싶은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까 여러분께서 정치인들이 공약은 많이 하는데 꼭 지켜라 그러셨네요. 만들어 주십시오. 꼭 지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좋은 시간 너무 감사합니다. 교장님.